지역 화폐로도 결제를 할 수 있는 공공배달 앱 경남에서 처음으로 거제시에서 시행됐습니다. 지자체들이 출시한 수수료 2% 미만의 공공배달 앱이 대안으로 떠올랐는데 먹개비는 수수료가 1.5%라서 먹개비 주문이 들어오면 너무 기분 좋게 음식을 포장하고 있습니다. 2021년 배달 양산을 출시한 양산시는 배민처럼 할인 행사를 열고 수수료 지원 등 예산으로 올해 경남에서 가장 많은 4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주문이 들어오고 중개 수수료는 단 1.5%. 이처럼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과 상생하자며 자치단체와 공공배달앱, 배달 대행업체, 소상공인들이 뭉쳤습니다. 지금 이 기회에 좀 우리 소상공인분들, 자영업자분들 다 같이 뭉쳐서 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나서서 도와드리려고 생각합니다. 9.8%인 중개 수수료에 배민 깃발 등 가게 홍보비, 배민 정산 수수료 등 지난달에만 배민에 200만 원 넘게 내야 했습니다.